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열복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100% 성공하는 법은 몰라요. 성공하는 법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100% 망하지 않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100%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본인이 하고 계시든 뭐 장사든, 뭐냐면 어제 했던 거 플러스 하루에 한 개씩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오늘 소비자든 고객이든 아니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1년이면 365개가 더 나아지겠죠? 1년 전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스튜디오에 이 펀치 스튜디오를 이제 내관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간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간판을 한번 달아볼까 생각 중인데, 뭐 사실 찾아오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큰 간판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타워즈 때 썼던 라운드걸 피켓 있죠, 그거를 간판으로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붙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이쪽은 좀 그렇고 문에다가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평판식이 되는 거죠? 평판식. 드디어 창고가 생긴 지 근 거의 9개월 만에 현판이 생겼어요.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대충대충 했다, 제대로 하겠다. 여러분. 오케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창고 간, 우리 매장 갔네. 스튜디오 갔죠? 요것만 붙여도 뭐 나쁘지 않네. 자, 이렇게만 붙여도 나쁘지 않다. 자, 누가 봐도 이제 좀 별론데. 느낌이 저쪽에 붙일 걸 그랬나? 아무튼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러면 됐지 뭐. 여러분들, 자, 오늘 올라가서 또 리부트 3일째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리부트 3일차. 자, 오늘도 2라운드. 자, 내일까지 2라운드만 하는 거죠. 목표는 낮게, 실천 100%로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약간 글러브를 바꿔보겠습니다. 10라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도 올려가지고 504 무광 블랙 골드 제품으로 한번 쳐볼게요. 예쁘죠? 지금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엄지가 살짝 다르죠? 엄지가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려 있는 거는 원래 504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엄지를 말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확실히 지금 제가 테스팅 하고 있는데 주먹을 쥐는데 좀 편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지금 505 제품부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4온스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바디랑 어퍼를 할 건데, 어퍼 캔슬,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그 영상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퍼 캔슬 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퍼 캔슬은 거의 국내에서는 저만 쓰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되게 위험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상대와 싸우다가 커버를 딱 대요. 되는 순간 상대가 이 오른손 잡이면 뒷손 어퍼가 나와요. 뒷손 어퍼 나오고 이 레프트 바디가 나오는데 둘 다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의 리듬을 읽어야 돼요. 읽다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커버로 맞으면서 받다가 어퍼 일반적으로 했던 콤비네이션을 계속 쓰게 돼요. 그러면은 뒷손 어퍼가 땅땅 막 얘는 막 훅 나오고 어퍼가 나온다 했을 때 훅 나오고 캔슬하고 바로 하다가 캔슬
어퍼가 나올 때 내리고 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맹점이. 그리고 레프트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레프트 바디도 이쪽 손으로 이쪽 손으로 막는 게 아니라 어퍼도 이쪽 어퍼도 이걸로 막고 레프트 바디는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거는 탕 막 막 탕 막 여기다 탕 막. 근데 이거를 왜 프로들이 안 쓰겠어요? 안 쓰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반격이 너무 취약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나올 때 생각하고 내렸는데 그러면 이쪽이 완전히 비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주자면 캔슬을 할 때 내리면서 내리면 내가 머리가 숙여지면서 안 맞죠? 그러면서 바로 흥빡 슥빡 슥빡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어퍼 캔슬인데 쓰실 분들만 쓰십시오. 제가 추천은 안 드립니다. 전체 위험성이 많은 기술이지만 간지는 엄청난다. 그러면 지금부터 레프트 바디 2라운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항상 뒷손을 올려놓고 1라운드 끝. 와, 13호스 쓰니까 진짜 무거운데요? 아, 자세도 흐트러지고. 야, 정호스, 고호스 다 필요한 것 같아. 어차피 스파닝은 또 고호스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훅이든 바디든 회전이 먼저 돈다. 회전이 회전을 먼저 하고 팔이 뒤에 돈다는 느낌으로 좀 쳐보세요. 근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느낌은 그래. 느낌은 약간 빡 돌고 빡 이런 느낌. 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팔로만 치는 느낌은 빡 빡 빡 빡 이런 느낌이고 회전을 걸면 글러브도 바꿔가면서 치는 재미가 있네. 어우, 네. 이게 15, 14온스랑 8온스의 차이인데, 와, 팔 진짜 아파요. 자, 일단. 자, 오늘도 운동 마무리 했고, 곧 정규 콘텐츠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기를 파이트 클럽으로 꼭 바꾼다. 그리고 창고 계속 정리되고 있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3일차 어퍼 캔슬과 바디랑 훅을 쳐봤습니다. 내일도 2라운드 치고, 금요일은 3라운드로 늘리겠다. 그다음부터 계속 3라운드입니다. 한 달 안에, 샌드백 10라운드까지는 한번 늘려봐야 되는데, 2개월 정도 걸리겠다. 10라운드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운동들도 조금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스파링은 한 2개월 있다가 시작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벌써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청해온 친구들하고 그냥 해버릴까 하는데 너무 준비 안 된 모습 보여주면은 재미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더 할 수 있어. 약간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두드려봤고 그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한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보다 한 개만 더 하자. 어제 이루어 놓은 거에서 한 개만 더 하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이상 끝. Those are the memories I still remember. Then I became a man, lost sight of who I am.